네, 이제 됐다. 아, 예. 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다른 분들 어쨌든 지금 같은 창에 그냥 나갔다 다시 들어와진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려 보죠. 자, 일단은 지금 화면도 레코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지금 보니까 한 10시 정도쯤에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 1시간 더 늦춰지면 어떤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지금 이게 2시쯤 되는 거네요. 말씀인가요? 일단은 조금 다른 분들 더. 아니요, 4시요. 4시, 아니, 3시에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3시. 한국 시간으로, 아, 죄송해요. 한국 시간 2시구나, 2시. 한국 시간 2시. 네, 한국 시간 2시부터 이제 뭐 2시, 3시 반까지인데 뭐 4시까지 쭉 이제 가는 걸로 해서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 시간 좀덜 뺏고 이게 좀 스위프하게 가야지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좀 기다려보죠. 좀더 아까 계셨던 것 같은데 또 다른 질문 없나요? 지금 이거 레코드 되는 거니까 제가 나중에 편집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던 간에 뭐 다른 질문은 있으신가요? 저 여쭤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저도 이제 건축과를 졸업을 하고 지금 미국의 어드미션을 받아서 이제 올해 원래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건축 석사를 하는 와중에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학교에서 알려준다는 걸 듣고 이제 그 관련해서 찾아보다가 이제 남주님 채널 들어가서 보다가 이렇게 통역이 됐는데, 건축과 학생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좀 컴퓨테이셔널을 전문적으로 계속 배우기에 어떤 괜찮은 루트나 아니면은 이걸 좀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만한 뭐 추천하시는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 관련돼가지고 이제 비디오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게 저의 의견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 질문을 주셨을 때 드는 생각이 일단은 내가 그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스페셜리스트가 돼서 이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건축가가 되면서 이 건축 활동을 할때 이거를 정말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될 건지 이거 두 개를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두 개가 마치 그건 똑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 한국에 없고 한국에 있으면 미국에 없듯이 바이너리 컨디션이야.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근데 대부분의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건축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산업이 점점 발달이 됐고 기술도 올라오고 날리지도 점점 퍼지면서 이게 둘다할수 없는 약간 극단의 분류, 그러니까 좀 내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런 게 분명히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가시는 프로그램이 에마크죠. 예? 에마크. 정확히는 그 MSDAAD 프로그램인데, 이게 뭐의 이니셜인가요? 어드밴스드 아키텍처 디자인이고, 유펜에서 하는 그러면은 어떤 형식이든 간에 일단은 무조건 건축 베이스거든요. 그러면 컴퓨테이션을 그러니까 저도 에마크를 할때전 데이터 드리븐 쪽 관련돼 가지고 에마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건축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좀제경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저의 어떤 국한된 경험이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또 각자 하게 달려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거기에 아키텍처 쪽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일단 아웃컴을 만들어야지 졸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일단 건축이야. 그럼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흥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 미니멈 익스펙테이션을 채워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밤새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포커스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를 들면 뭐 MDES라든지 SMAX라든지 아니면 MS라든지 이게 아키텍처 라인 말고 그냥 마스터인 다른 어떤 스페셜라이즈된 곳에 가게 되면은 그게 주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더 훌리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되게 지네릭하게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이렇게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제가 그 뭐가 되고 싶은지 앞으로 취직은 뭔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 어쨌든 아키텍처 뭐 일단 어떻게 들어가서 막 컴퓨테이션 뭐 방법 막 이런 얘기를 갖다 넣어도 결국에는 그냥 아키텍처예요. 예. 그럼 아키텍처대로 그걸 밟아야 돼. 해야 돼. 그래야 졸업이 되고 거기서 내가 뭔가 인트레스트가 있었고 연구를 하려고 해도 이 연구를 논문 쓴다고 졸업이 안 된다. 이걸 해야 돼. 프로그램에 그 페다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서 내가 오케이 그럼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왜? 나는 건축가가 될 거거든. 건축가가 된다는 말은 내가 라이센스 트랙을 간다는 이야기예요. 라이센스를 내가 따서 내가 건축 디자인에 주고 그게 1위고 그 다음에 이 서브에서 내가 컴퓨테이션 방법을 활용할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이 방법으로 갈 거라고 하면 지금 그렇게 가셔도 충분하고요. 근데 이제 저처럼 완전히 이렇게 스페셜리스트가 돼서 이렇게 계속 푸시 더 바운더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두 개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아예 방법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 다음에 쏟는 에너지도 아예 분산이 되고 달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특정 스페셜리스트가 돼서 같이 팀을 모아서 하면은 이제 뭐 할 수 있겠지만 그 결정이 좀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졸업을 하시고 학교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프로그램 자체가 제공해주는 걸 일단은 다 완성을 해야지 졸업이 가능하다. 네, 그거고 그 다음에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자세히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지금 다 오신 것 같아요. 다 오신 것 같으니까 지금 일단은 제가 화면 쉐어를 하고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여러분 제 화면 다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이 워크샵 같은 경우는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방법론이죠. 어떤 의미를 보면 특별히 데이터가 중요하죠. 그리고 지오메트리, 데이터와 지오메트리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방법, 특별히 이제 컴퓨테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을 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일단 주 토픽이고 지금 이 디스크립션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게 되면은 첫 번째 우리는 파이썬을 활용을 해가지고 데이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데이터를 알아야 돼요. 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려고 하잖아요. 난 지오메트리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데이터예요. 데이터 프로세스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파이썬 부분을 좀 우리가 많이 잠시만요. 특별히 파이썬 부분을 좀 강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첫째 시간 같은 경우는 파이썬 베이직 신택스를 공부를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데이터 스트럭처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GeoJSON, JSON 혹은 뭐 Matrix 이런 프로세스한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는 얘네들을 이제 비주얼라이징 하는 건데 어디서 하냐? 웹에다 할 거다. 웹에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 라이노라든지 뭐 3ds Max라든지 뭐 스케치업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잖아요. 지오메트리를. 그러면은 결국에는 거기 안에서 제공되는
그 클래스들을 쓰는 거거든요. 포인트라든지 라인, 면 이런 것들을 적용되는 클래스를 쓰는 거예요. 그게 사실 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직접 같이. 그래서 지오메트리 컨스트럭션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두 시간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시간, 그럼 총 6시간이죠. 나머지 2시간은 뭘 할 거냐면 이제 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로서 그런 어떤 디자인 솔루션을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개발되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아키텍처 말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그러니까 즉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크게 설명을 해드리고 물론 이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데이터를 컨슘할 수 있는 지오메트리를 만들고 지오메트리 프로세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뭔가 데이터를 시각화해보자 라는 게 전체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뭐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뭐 6일 동안 진행이 되고 원래는 이제 1.5시간이었 저기는 이제 영어 버전은 1.5시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편하게 합시다. 문화도 갖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워크샵 스케줄이 쭉 나와 있죠. 약간 바뀔 수도 있고 제가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디테일 부분도 약간씩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은 여기에 이제 원데이 그러니까 2, 3일, 4일, 5일, 6일에 각각의 링크가 있죠. 이 링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각각 페이지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오늘 할 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이 페이지가 일단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죠. 일단은 오늘의 아젠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 리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본적인 어떤 이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핸전 워크샵이니까 아주 간단한 이론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샵, 실제 워크샵을 해보고 에디셔널 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참조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분량은 사실 뭐 이렇게 많진 않고 한번 쭉 밑에 내려보면은 네,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없죠. 네. 자, 한번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워크샵을 이게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요구하는 게 많아져. 그래서 어쨌든 그 관련된 렉처 비디오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 버전을 보시면 되겠죠. 아마 여기까지 이제 열정적으로 찾아오신 분들, 특별히 이제 뭐 NG 채널 보시고, 저희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 카카오톡 방에 계시고, 또 네이버 카페에서 또 열정적인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보고 오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컴퓨테이션 디자인.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사실 굉장히 넓어요, 범위가. 그래서 그 안에서 특별히 디자인과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저가 했던 작업들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 비하인드 씬에는 어떤 부분으로 내가 이것들을 프로세스했냐, 뭘 바라볼 수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렉처 비디오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은 뭐 나중에 Q&A 시간 때 질문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제 웹사이트가 있어요. 웹사이트 가보시면은 뭐 이렇게 하던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컴퓨테이션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데 과연 뭐 했나 어떻게 했나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쇼핑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사실 이 비디오에 있는 것들을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로서 특별히 데이터를 되게 중요하게 본다. 그 데이터들이 사실은 결국에는 어떤 프로세스 되기 위해서 어떤 메소돌로지가 존재를 해야 되고 이 메소돌로지 자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뭐 파라메트릭 디자인 아니면 뭐 컴퓨테이셔널 뭐 디자인 아니면 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결국 강조점의 차이거든요. 그 강조점의 차이로 어떻게 데이터를 프로세스할 거냐. 그럼 걔네들이 모여서 어떤 숲을 이룬다.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걸 하나 이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요거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비디오에 만들어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우리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에 궁금하다. 나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뭐냐? 결국에는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 어떤 특정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시각 언어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물론 내가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 이 아이디어 갖고 내가 뭔가 그림을 그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머릿속에 있는 이 추상적인 무언가, 남들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그렸잖아요. 휴먼 랭귀지로, 비주얼 랭귀지로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좀 더 멜로우 다운해서 줄여서 이야기하면 데이터가 지오메트리 단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머티리얼, 심지어는 인터랙션의 데이터가 있거든요. 랜드스케이프, 지오메트리, 뭐 도시, 나는 뭐 소셜로지 하고 있다. 다 풀 오브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시각화 시킬 거냐. 어떻게 보면 여기에 포커스가 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데가 좀 네. 질문 있으세요?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들은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형이 화학적이든 형이 상학적이든 뭔가 이거를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쉽게 얘기하면 카운트할 수 있고 셀 수 있고 그죠? 예를 들면 배고프다도 셀 수 있어요. 이거를 리프레젠트 하는 거야 숫자로. 배고프다? 완전 배고프다. 죽을 만큼 배고프다. 배부르다. 정말 배부르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환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우리가 이것들을 뉴머릭 데이터로 바꿀 수 있다면 거의 뉴머리컬, 그러니까 숫자 정보로 바꿀 수 있다고 친다면 다 데이터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워크숍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소프트웨어, 제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데피니션은 뭐냐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그 정의는 뭐냐면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는 생각나는 게 뭘까요? 스케치요? 포토샵?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시나요? 맞아요. 그게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를 한 단계 더 갖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는 날리지들, 테크 날리지들을 패키지 해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오메트리 하다 보면은 피타고라스의 정의 쓰이죠. 네, 그거는 벌써 몇천 년 전에 우리 인류들이 계속 쌓아놓은 어떤 지식 체계들이라는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고, 벡터도 그렇고, 뭐 카타시안 코딘의 데카르트 접벽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인류가 그냥 딱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역사상 계속 어떤 난리지들을 쌓아놓고 테크놀로지도 올라오면서 이것들이 서로 계속 영향을 주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비행기도 날리고 로켓도 쏘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소프트웨어는 결국 패키지를 하는 거예요. 뭐를? 난리지와 테크놀로지를 어떤 걸로 내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그러니까 스타블 솔빙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 내가 프로그래밍을 한다. 내가 디자인을 한다. 여기서의 디자인은 뭐냐면 알고리즘을 디자인한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난리지를 어떻게 기존에는 난리지들을 어떻게 어셈블, 디스어셈블 할 거냐. 어떤 식으로 애들 패키지를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고 결국 소프트웨어로 이걸 본다면 결국 소프트웨어는 이런 지식의 총합이다. 어떤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인터페이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런 그 디자인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어떤 컴퓨테이션을 어떤 패키지들 리서치를 하든 디자인을 하든 아니면 내가 뭐 분석을 하든 할 때 어떤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걸 일회성으로 쓰면 그냥 끝인데 이거를 하나의 소프트웨어 셀러브 날리지로 본다고 친다면 이것들은 어떤 식으로 저걸 해야 되냐면 가장 로우 레벨 단계에서 정말 아주 정말 뭐랄까 그 수학적인 계산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디펜던트하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단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서는 어떠한 디펜던시가 서로 안 걸려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윗단의 레이어에서는 가장 그러니까 로우 레벨로 만들어 놓은 그 하이 레벨, 로우 레벨이라고 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만큼 더 기계어에 가깝다, 사람의 언어에 가깝다가 하이 레벨이고 로우 레벨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기계어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이게 좋고 나빠서 하이 레벨, 로우 레벨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친다면, 로우 레벨로 내가 뭔가 어떤 굉장히, 로우 레벨로 되게 단순한 어떤 프라블럼들 솔브 할 수 있는 로직들을 만들어 놓았다고 친다면, 그 바로 윗단계 레이어에서는 얘네들을 쿡 하는 거야. 얘네들을 요리하는 거야. 얘네들을 조합함으로써 의미 있는 어떤 알고리즘이 짜지는 거죠. 자, 그럼 그 바로 윗단, 지금 레이어가 세 단이 있죠. 제일 윗단에 있는 레이어는 뭐냐? 인터페이스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사용자가 원하는 건 사용자는 굉장히 하이레벨로 생각을 하겠죠. 난 여기다 벽체를 지을 거야. 난 여기다가 태양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떤
빛을 계산을 해가지고 뭐 방의 크기를 어떻게 디자인해보고 싶고 이거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디자인 프로시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각간의 각 단, 단, 2단, 2단, 2단 각각 단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로우레벨 단, 중간 단은 이 로우레벨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이 제일 위에 있는 단은 우리가 뭔가 디자인 프로시저를 잡는다고 친다면 이 밑단에 있는 그 set of knowledge 덩어리들을 엮는 거예요. 시줄과 날줄로 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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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런 어떤 execution이 우리한테 input으로 들어왔을 때 우린 이런 조합들을 해서 result를 던져주자. 근데 이 조합들을 할 땐 밑에 단에서 얘네들도 또 열심히 뭔가를 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hierarchy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질문 있으세요? 그 텍스트 창을 키는 게 따로 있는지 모르겠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CAD, 그 중에 CAD 테크놀로지는 뭐냐? CAD가 사실 여러분 AutoCAD가 아니라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고 아주 오래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컴퓨팅 하자는 거예요. 컴퓨팅 갖고 뭔가를 하자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인터액션이 들어가고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1960년도 때 링컨 랩에서 처음 만들었던 뭐 살짝 보고 갈까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뭐 여기 보시면은 아 이게 5번이다. 5번 가보면은 아주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그 CAD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1963년도부터 링컨 랩에서 개발을 하고 지오메트리를 풀고 물론 이때는 분사용이겠죠. 뭐 포탄을 계산하고 원래 다 그쪽에서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디자인 쪽으로 임베드가 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계와 그러니까 컴퓨터와 인간들이 어떻게 이것들 서로 협업하는 거냐. 여러분도 저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그럴 때 학생들이 물어보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과연 뭔가요? 물어봤을 때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다. 정말 넓은 의미로 보면 여러분들 포토샵 쓰시죠? 한글 쓰시죠? 이것도 다 컴퓨테이션의 힘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뭔가 디자인 액티비티를 하는 거잖아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넓은 의미로 보면.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과거에는 오토캐드를 실제 쳐주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지금의 빔 모델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가 있는 것처럼. 그럼 저는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텀이 바뀌었는데 개념적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컴퓨팅하냐, 디자인할 때 어떻게 인터랙션을 적으면서 계속 컴퓨팅을 하자라고 정리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웹 인바이러먼트냐, 왜 웹이냐.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사실 요즘은 다 웹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웹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 스탠드얼론 프로그램 안 만들어요. 다 웹에서 작동하기. 사실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도 있지만 아이폰도 사실은 여러분들 사실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툴을 하나 개발을 했어. 이 툴이 윈도우에서 돌려면 윈도우로 다시 컴파일을 해야 돼요. iOS에서 다시 컴파일을 해야 돼. 웹은 또 웹에서 컴파일을 해야 돼. 다 환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웹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어디든 다 쓸 수 있거든요. 윈도우즈 플랫폼에서도 쓸 수 있고 맥에서도 접근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도 브라우저만 지원이 되면 쓸 수 있으니까 웹이 사실 계속 이제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큰 공룡 IT 회사들이 서로 웹을 이제 선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일단 구글 크롬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뭐 망했죠. 엣지 결국에는 그 구글의 크롬 엔진을 V6인가 그 엔진을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전쟁들이 보이지 않는 그 비하인드 씬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결국에는 이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때 웹을 좀 이해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알다시피 CAD도 그렇고 데이터 익스체인지 다 웹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사실은 내가 뭔가를 그렸어.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켰어. 그걸 보여줬어. 그렇게 뭐 프린팅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하지만 웹을 통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인터랙션도 할 수 있고 서로 뭐 디자인 바이 커뮤니티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여러 개 커뮤니티들이 있는 거야. 그 커뮤니티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서로 트윅을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뭐냐.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저의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네, 틀릴 수도 있고 제가 이 영역에서 스페셜리스트 있으면서 고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도 버리기도 하고 더 강화시키기도 하면서 이제
오고 있는데 비주얼라이제이션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보는 게 아니라 읽는 거 읽는 거라는 거예요. 읽는 거. 제가 그 예전에 이제 모션 그래픽 쪽에서도 좀 이렇게 일을 했었었는데 모션 그래픽이 그 좀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모션 그래픽 하게 되면은 막 뭔가 화면에 나오니까 와 되게 이렇게 재밌다, 되게 다이나믹하다, 어떤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 친구들 그러자 모션을 보는 게 아니라 읽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10년 전에 이제 제가 그쪽 인더스트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은 결국에는 이 데이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영어로 하게 하면 리비얼링 시킨다고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가를 이렇게 벗겨내는 거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안에 있는 인터널에 숨겨져 있는 뭔가를 드러내게끔 이머징 시키는 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다. 어떻게 인터프리테이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데이터의 해석을 통해서 제3의 데이터를 인간 언어로 바꿔주는 거다라고 크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저도 뭐 이쪽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뭐 컨퍼런스도 가보고 여러 가지 전문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봤을 때도 이 정도 텀이면은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한다고 하는데 데이터가 뭐냐, 과연. 그래서 제가 링크를 사실 정리를 하고 있는 제가 제 개인적인 브런치가 있어요. 다음 브런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간과 능력과 여러 가지 한계로 지금 못해서 사실 제 머티리얼을 레퍼하면 좋긴 좋은데 일단은 제가 미디움에서 이제 데이터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제 이런 거죠. 컴퓨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스 이쪽 영역에서는 굉장히 잘 디파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타입도 뭐 이렇게 나눠지고 이런 데이터 타입에는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좋고 이런 데이터 타입에는 이런 프로세스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나중에 차차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의 타입들이 존재를 하고 이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컴퓨트 가능한 형태로 바꿔야 된다. 결국 뉴머릭하게 가야 돼. 결국 이제 캐리어리한 데이터도 뉴머릭하게 컨버트 할 수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아티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워크숍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에디셔널 그 노트에 가보면은 그라스호퍼 에즈온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 파일을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그라스호퍼에 인스톨해서 오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그라스호퍼에서 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띵크 파이썬 이거는 정말 파이썬 거의 101처럼 모든 학생들이 많이 보는 책인데 굉장히 인덱스하게 잘 다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파이썬을 저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터 아웃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띵크 파이썬 같은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거의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좀 우리가 솔직히 몰라도 되는 부분들도 좀 없잖아 있는데 한 번씩 보면 도움이 된다. 내가 파이썬 공부하고 싶다? 저는 이렇게 권해드려요. 이거 한 번만 봐라. 그리고 이제 라이노 파이썬. 라이노 파이썬 같은 경우도 사실 파이썬이 있다고 친다면 API는 다 동일. 그래서 내가 파이썬을 내가 마야에서 이해했잖아요. 마야 파이썬. 그러면은 그거를 라이노 파이썬에 적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코랩에 있는 파이썬에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왜? 신텍스가 같기 때문에. 그럼 뭐가 다르냐? 명령어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명령어라고 얘기하는 건 API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고 해가지고 이 라이노 파이썬 101에는 라이노 신텍스를 갖추고 라이노 문법을 가지고 라이노 API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나와져 있겠죠. 그리고 또 띵크 파이썬은 말 그대로 신텍스만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마야 파이썬 한다 아니면 시네마 4D 파이썬 한다 신텍스는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공되는 API가 다른 거예요. 내가 API를 왜 알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생각해보세요. 내가 라이노 파이썬을 하려고 해? 그러면 라이노에 있는 모든 명령어들을 굳이 내가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API가 다 쓰면 돼 그냥. 물론 우리는 우리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API를 만들 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르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에디셔널 노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로 드릴게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면은 이제 우리의 그 오늘의 가장 중요한 워크샵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베이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같은 건데 굳이 나눠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클릭을 하게 되면은 콜앱 환경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콜앱 같은 경우는요, 그 파이썬을 아무런 그 제약 없이 다른 거 특별히 인스톨 안 해도 바로 파이썬 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서 굉장히 간단하고 편해요. 저도 사실 콜앱 이후부터는 파이썬 웬만하면 다 콜앱으로 하거든요. 굳이 Jupyter Notebook을 안 깔고, 왜냐면 귀찮으니까. 그리고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콜앱으로 되고, 여기에 있는 머티리얼들은 지금 여기 그라스호퍼에도 똑같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머티리얼들이랑 여기 콜앱에 있는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콜앱을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 건데, 콜앱이 편하면 콜앱으로 따라오시면서 하셔도 되고, 집에 가서 숙제 하셔도 되고, 나는 그라스호퍼가 편하다면 그라스호퍼에서 하셔도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이썬. 파이썬은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파이썬보다 더 쉬워지잖아요? 그럼 프로그래밍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냥 매크로지 뭐. 네. 파이썬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프로그래밍으로서 갖춰야 되는 가장 미니멈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틀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유저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유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컴퓨터 공학을 전공 안 하더라도 우리처럼 디자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나는 무슨 뭐랄까요. 수학을 한다던가, 통계학을 한다던가, 비즈니스를 한다던가. 이렇게 각자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면 다 접근하는 게 파이썬이에요. 그 정도로 파이썬은 그런 부분에 스페셜라이즈 돼 있고, 정말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파이썬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프로그래밍 공부합니까? 파이썬 공부하세요. 파이썬 공부하세요.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다른 프로그램 랭귀지랑 비교하면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고, 그거는 사실 나중에 타입스크립트 공부할 때 제가 그런 식으로 할 건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있는데, 프로그래밍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래밍에서 저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변수. 왜냐하면 우리가 상수를 계산할 거야. 3 더하기 3. 그러면 그건 그냥 끝인 거잖아. 3 더하기 3이 그냥 3이야. 3 더하기 3은 그냥 6이야. 6. 그냥 그 답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끝이야.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왜? 상수니까. 근데 컴퓨테이션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beautiful computation은 사실은 변수를 넣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변수. 변수는 어떻게 선언하냐? my variable 하고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콜앱 환경에서는 shift enter 치게 되면은 nj라고 나오죠. 네. 끝이에요. 이게 변수를 넣는 방법이에요. 네. 되게 간단하죠. 다른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복잡해. 앞에 뭐 붙이고 뭐 선언하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만큼 간단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했죠? print 하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variable name 적고 가로를 닫았어요. 자,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무언가가 들어가고 무언가가 이름이 이렇게 있고 가로가 열고 가로가 닫았다고 친다면 얘는 무엇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얘는 function이야. variable이 아니에요. function이에요. function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input이 있고 output이 있는 거예요. 물론 output이 없는 function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딱 생김새 한번 이렇게 유추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얘를 딱 봤어. 얘 variable이네. 오케이. variable인데 특별히 뭐가 들어갔어? 문자가 들어갔네.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른다? string이라고 불러요. string. 그래서 결국 my variable을 치게 되면은 string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타이핑을 쳐보고 shift enter를 치면 이제 나오겠죠. 이거 숙제예요, 여러분들. 네, 전 이렇게 쭉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따라오셔도 되고, 숙제도 드리는데 한 번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하세요. 나중에 외워서 칠 수 있을 때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myString 해가지고 hello world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myint, integer의 약자거든요. 주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int, float, boolean이라고 많이 써서 bool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파이썬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이에요. 아니 왜 데이터 타입이 필요하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진짜 이렇게 이름 넣고 데이터 넣으면 끝이지 또 데이터 타입을 알아야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컴퓨터는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파이썬 같은 하이레벨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것들이 다 뒤에 숨어있어요. 로우레벨로. 결국에는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메모리 컨트롤이 프로그래밍이에요. 사실은 메모리 컨트롤. 그래서 C나 C++ 하시는 분들 보면은 메모리를 어떻게 넣고 뭐 이거를 레퍼런스로 던질 건지 포인트를 어떻게 할 건지 결국 다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계산한 다음에 메모리에 업데이트 시켜야 되니까 결국 다 all about 메모리예요. 메모리 매니지먼트 프로그래밍이 어떤 의미로 보면 자 그런 의미로 봤을 경우에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지켜주자는 거죠. 어떤 거? 문자형이라는 데이터가 있어. 스트링. 그리고 숫자가 데이터가 있어. 정수형, 인티저. 그 다음에 실수. 플롯 넘버가 있어. 이거는 이제 소수점 이하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에디셔널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컴퓨터는 항상 바이너리예요.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쓰고 있죠. 모르겠어요. 이제 삼진법이 나오고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어떻게 바뀐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쓰고 있는 아키텍처는 폰 노이만 박사님 만드신 폰 노이만 아키텍처예요. 다 바이너리 컨디션이에요. 트루, 온오프, 온오프예요. 다. 그렇죠. 이진법을 쓰죠. 그래서 이제 진짜 로우 레벨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 한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프로그래머들이 다 그걸 리졸브 시켜놨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요 정도만 갖고서 그 복잡도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파이썬 해결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my bool 하게 되면은 true, false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할 것. true는 앞에 캐피탈, 그러니까 대문자가 들어가죠. 여러분 이거 달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에 반드시 키가 들어가야 돼요. false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파이썬 안에서 이미 뭔가 이렇게 갑자기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지정어야 지정어. 이걸로 variable를 못 만들어. 그냥 딱 그 designate 돼 있는 그런 명령어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true false. True, false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Shift, Enter를 딱 치게 되면은 아웃풋이 드르륵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와요. 그렇죠? Hello World 나오고 7 나오고 1.23 나오고 True 나오고 네. 어렵지 않죠. 그냥 내가 원하는 이름 아무거나 주고 자료용 넣고 variable 선언했고 우리 이 variable가 뭐 한 거예요? 출력한 거죠. Print라는 inbuilt function을 쓴 거예요. inbuilt function.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그리고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펑션들도 나중에 우리가 임포트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놓고 라이브러리를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갖고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보죠. 새로운 게 나왔어요. 타입이라는 게 나왔어요. 타입. 그리고 또 파란티시스가 열렸고 파란티시스가 닫혔네요. 딱 봤을 때 아, 얘 펑션이네. 우리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타입이라는 펑션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저도 지금 미국에서 프로그램으로 일을 하고 컴퓨테이션 디자인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설치 능력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글에서 뭐 파이썬 타입이라고 쳐봐요. 타입 치면은 파이썬 타입 나오죠. 오, 이상하게 막 나와. 여기 파이썬 2.7도 나오고 쭉 나오면은 거의 앞에서 두세 단계는 다 걸려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근데 일단은 그래도 여기 오피셜 도큐멘트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니까 타입이 뭐에 대해서 나와요. 아, 타입이 이건 아니구나. 타입스구나. 네, 이건 아니고 이걸로 그냥 봐보죠. 네. 보니까 이 타입이 뭐 펑션이다 뭐 리턴 해주지 뭐 새로운 오브젝트 타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타입하고 오브젝트 넣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제 변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뒷부분에 설명해드리겠지만 이것들은 이제 펑션은 가로 열고 가로 닫으면 실행이 되는 건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파라메터라고 부르거든요. 혹은 뭐 어그멘트라 파라메터라고 부르고 또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input 혹은 뭐 파라메터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불러요. 네. 어쨌든 들어가면 이제 아웃풋이 뭐가 나오 그러니까 데이터의 탑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모르는 기능들이 있을 경우에는
구글 서치를 하자. 스택 오버플로우를 가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피셜 그 도큐멘테이션을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사실 이렇게도 가능하죠. 이제 DIR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걸로 있는데,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보기도 하고. 어쨌든. 자, my string은 여기서 뭐죠? 얘가 들어가 있죠. 얘는 결국에는 스트링이야. 그래서 스트링을 출력하는 거예요. str이라고. 그렇죠? 그다음에 my int 얘는 그냥 숫자 7이죠. 근데 결국에는 해보니까 타입을 출력해보니까 integer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boolean을 넣고 얘도 타입이 뭔지를 물어보고 그 결과값을 프린트를 해보니까, 왜냐면 제일 안에 있는 가로가 먼저 execute 되고 그냥 밖에 가로가 execute 되겠죠. 오더 순서대로. 그러니까 string, integer, boolean value라고 각각 데이터의 타입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엔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이 데이터 타입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 돼.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뭐 CSV라든지 JSON 파일 같은 거 갖고 왔을 경우에 거기에 예를 들면 숫자 넘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뭐 population, income 막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이게 이걸 갖고 왔을 경우에 이거를 문자로 받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거를 숫자 7이 아니라 문자 7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타입 체크를 해가지고 숫자를 바꿔야 돼. 왜? 컴퓨터를 계산하면 숫자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컴퓨터라면.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타입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우리는 그 숫자에 대해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넘버. 넘버는 뭐 뻔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확대 좀 할게요. 여기 보면은 내가 이 이름은 아무거나 주셔도 상관없어요. 뭐. my number 해도 되고 뭐 너의 number 해도 되고 한글이 지원이 되나? 한글은 안 해봤는데 어쨌든 영어로 하면은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좀 더 명시적으로 해주는 게 좋죠. 프로그램이 복잡해지고 저가일수록 명시적으로 해주면 그나마 이제 트래킹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 3이라는 데이터를 넣었어요. 프로그램은 항상 라인 바이 라인으로 execution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3이라는 숫자가 요 equal를 떠나서 equal가 있다는 거는 얘가 여기에 지금 assign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은 더 넘버는 결국엔 3이야. 두 번째 라인에서 내가 2로 오버라이트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은 뭐냐? 숫자 2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변수를 오버라이트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Shift Enter 누르게 되면은 지금 이게 5.0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위로 올라가 보면은 타입 있죠. 숫자도 여기 보면은 인티저가 있고 float 넘버가 있었어요. 인티저 넘버가 있고 float 넘버가 있었어요. 그죠? 자, 지금 얘는 뭐죠? 인티저죠. 얘는 float 넘버죠. 사실 이 두 개가 달라요. 원래 진짜 뭐 시뿔뿔이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C#이나 타입이 명확하게 있는 부분들은 아마 이렇게 되면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한 가지 확실한 거. 그 여러분들 3D 리얼타임 그래픽스 하면 쉐이더 랭귀지를 쓰거든요. 쉐이더가 C-like 랭귀지인데 쉐이더 같은 경우에서도 3과 3.0이 달라요. 예. 그런 것처럼 원래는 다른 게 맞아요. 언어에서는. 메모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 다른 형태를 내가 더했어. 그러니까 5.0이 나왔어요. 이 말인 즉슨 죄송합니다. 이 말인 즉슨 인티저 3이 자동으로 3.0으로 테스트가 된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시켜가지고 나오는 넘버는 얘는 다시 5.0 플롯 넘버가 나온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여기다가 뒤에 배우겠지만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인트하고 인티저로 테스트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냥 5가 나와야겠죠. 예, 그냥 5가 나와야겠죠. 5.0이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돌려야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또 이상한 게 나와 있네요. my number가 있어요. 이건 알겠어요, 이제. 1을 여기다가 넣어라. 얘는 integer다. 그건 알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 플러스 equal은 뭘까? 얘는요, 결국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my num은 my num에 my num을 더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1이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1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여기다 오버라이 시켜라. 그거예요. 그리고 더 짧게는 이렇게도 많이 써요. 근데 이건 파이썬은 지원 안 돼요. my num
다음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가 증가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플러스 플러스 다음 달라요 두 개가. 실행이 되고 증가될 거냐, 증가되고 실행할 거냐. 뭐 근데 그런 것까지 여러분 아실 필요 없어요. 이런 식의 방법들이 있다. 가령 내가 10개의 데이터가 있어. 사람의 몸무게야. 근데 이 10개의 데이터의 몸무게에 내가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다 더한 다음에 나눠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기존 넘버에 계속 더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뭐 이거는 정말 뭐 초등학교 매스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파워가 이루어지겠죠. 파워가 제곱이 이루어지는데 얘네들이 가장 먼저 실행이 돼요. 엑스큐션이 돼요. 그 다음에 바깥에 게 실행되고 그 다음에 얘네 게 실행되죠. 괄호가 있는 게 그냥 그 계산의 우선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3 더하기 2 곱하기 1 하게 되면은 사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이게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더해지겠죠. 프로그램상.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거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먼저 계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곱하기 1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익스플리시트하게 더 명백하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도 괜찮을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xecution 될 때 결국 라인 바이 라인으로 execution이 되는데 이 라인 안에서도 과연 어떤 게 먼저 execution이 되냐, 실행이 되냐 하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멘트를 한번 보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솔직히 저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제가 거의 3년 동안 개발을 하고 있는데 파일이 개수만 몇천 개가 넘어가고 하나에 막 몇백 줄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 어떻게 관리를 해요? 가끔가다 저도 헷갈려요. 내가 어제 뭐 했지? 이거 내가 왜 했지? 내가 이렇게? 분명히 그때는 뭔가 사로잡혀 한 것 같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코멘트라는 걸 하나 달아놔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얘는 컴퓨터가 알아들어. 얘도 컴퓨터가 알아들어. 왜? 2020은 이어라는 거에 어지간한 뜻, 그 뜻이잖아.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에 샵이 붙어 있을 경우에 얘는 그냥 우리의 주석이야. 인간들이 볼 수 있는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는 이걸 무시해버려요. 주석을. 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뭐 이거는 the last year라고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나중에 봤을 때 안 까먹을 수 있게끔 내가 그 코딩들을 이제 프로그램 로직들을 이제 설명해 놓는 거죠. 근데 한 줄로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단축키는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 자동으로 컨트롤 슬래시. 내가 멀티플 라인즈를 할 거야. 이럴 때는 여기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거. 엔터키 옆에 있는 거 점점점 얘를 세 번 해주면 돼요. 세 번. 세 번 점점점 해주게 되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다 주석이에요. 야, 나 이거 했고 이거 했고 너 이거 해서 빨리 넘겨줘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그래서 얘네들이 execution이 될 때는 이 샵이 있거나 이런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점점점 좀 뭐 코테이션 마크가 있으면 얘네들 스킵한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메시지를 여기다 남길 수 있다. 이게 코멘트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우리는 이제 넘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이 사실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여기 모이신 이유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시려고 모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데이터는 다 스트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파일이든 CSV든 뭐 JSON이든 뭐든 결국에는 다 이렇게 숫자도 다 문자로 들어온 경우도 되게 많고 또 문자도 예를 들면 특별히 이제 머신러닝 같은 거 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문자의 그 의미들을 파악해 주는 그 뭐 워트백 같은 걸 활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단어, 나쁜 단어들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막 이런 해주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스트링을 다뤄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스트링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더 텍스트 해가지고 Hello World라는 스트링을 내가 더블 코테이션을 줌으로써 스트링을 만들었어. 그래서 Shift Enter 치니까 스트링 나왔네. 오케이. 자, 나왔어요. 하지만 그렇게 끝나면 뭐 재미가 없겠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스트링 자체는 사실은 어레이다. 리스트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캐릭터라는 개념으로 쓰이거든요. 다른 이제 더 로레벨 랭귀지에서는. 그래서 캐릭터들 모아놓는 이게 스트링이고 스트링은 곧 어레이예요. 리스트예요. 기본적으로 어레이 리스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예를 들면은 A는 이렇게. 파이썬에서는 대괄호를 넣었을 경우에 얘를 어레이로 봐요. 어레이.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컴퓨터에서 어레이가 왜 중요하냐. 내가 만약에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그 점수를 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3명이면은 뭐 학생 A, 학생 B, 학생 C 하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만 명이야. 그럼 만 개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 놓고 만 개의 데이터를 집어. 그 다음에 얘네를 루프를 돌면서 그냥 만 개를 빠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얘도 이제 이렇게 이제 리스트인데, 제가 억지로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리스트인데, 이 자체도 리스트라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게 지금 이 스퀘어 브라켓이 작은, 보시면은 A는 이 스퀘어 브라켓을 주고 1, 2, 3을 하게 되면 어레이가 만들어진 거고 또 A하고 제가 만약에 1이라고 칠 경우에는 이제 얘가 나오죠. 2가 나오죠. 항상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항상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equal 뒤에서 내가 뭔가를 declare 할 때, assign 할 때는 이게 선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 리스트 안에다가 뒤에다가 바로 내가 스퀘어 브라켓을 넣었을 경우에 나 인덱싱 할 거야 라고 내한테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제가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0 하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H가 나오겠죠. 0 하면 H가 나올 거예요. 자, Shift Enter 치게 되면은 이렇게 H가 나오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3 하게 되면은 계산해봐요. 0, 1, 2, 3 하면 이 L자가 나오겠죠. 볼까요? L자 나왔죠. 네. 이렇게 인덱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파이썬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 1은 뭘까요? 얘는 네가 얼마나 길이가 갖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D에서부터 하나. 그거예요. 여기서 이제 D가 나오겠죠? 볼까요? D.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2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L이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거 원래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 수업할 때 이제 본 건데, 사실 이런 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해요. 예, 뭐냐면은, length라는 펑션이 있어요. length. 예를 들면, print 한 다음에 length라고 해가지고 가로이고 가로 닫아볼게요. 그 상태에서 얘는 뭐냐면은, 이 리스트의 길이를 재주는 애예요. 자, 그래서 내가 shift enter 딱 치니까, 11개라고 나오는 거예요. 11개. 이 길이가.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실수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고 다 지로 베이스예요. 다 지로 베이스예요. 3ds Max의 Max 스크립트는 1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외에는 내가 본 것들은 다 제로 베이스예요. 다 지로, 다 0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얘는 숫자를 하나부터 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을 인덱싱을 하고 싶으면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제가 이거 인덱싱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마이너스 1 하면 내가 제일 마지막에 됐죠. 근데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면 레인지를 하나 재고, 레인지를 뭘 재냐면은 더 텍스트를 내고, 근데 이 재는 숫자가 항상 하나가 많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 1을 해줘라. 이렇게 해서 인덱싱을 하게 되면은 다른 오퍼레이션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있는 스트링을 보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내가 이쪽으로 갈 거야 해가지고 막 알고리즘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인덱싱하고 스트링 뭐 컨트롤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고 엄청나게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아셔도 좋을 것 같고, 이거에 관련된 건 여기 도큐멘테이션에 들어가 봐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0번째 인덱스, 3번째 뒤에서 2번째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건 뭘까요? 제일 안쪽부터 실행되니까 얘 텍스트의 길이의 전체 길이를 재. 우리는 길이를 알아. 11이야. 11. 그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반으로 나눠. 그러면은 5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인티저로 바꾸니까 소수점 이하 넘버는 버려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수가 나온단 말이야. 왜냐면 인덱스 할 때 지금 우리가 0인데 뭐 1.2 이런 거 없거든요. 1.0도 원래 안 돼야 정상이에요. 원래는. 왜 인티저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일부러 캐스트를 한 거예요, 인티저로. 그 다음에 찍게 되면은 중간 값이 나오는 거죠. 네.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이제 딱 찍게 되면 지금 헬로 월드에서 하나하나씩 가게 되면 이 중간이 여기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찍힌 거예요, 여기가. 이해되시나요? 뭐 가령 이제 이런 거죠. 뭐 내가 그 데이터가 있어. 데이터를 가져왔어.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 어떤 그 슈퍼마켓에서 과일이 팔린 것들. 근데 거기서 내가 사과, 애플이 팔린 것들만 찾아내기 위해서 그 숫자 인덱스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할 건데. 어떤 텍스트를 인덱싱하는 거는 중요하다. 왜? 텍스트 자체가 스트링 자체가 어레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 파이썬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이 닷이라는 게 존재하죠. 이 닷은 뭐냐면 결국에는 오브젝트 안에 포함된 기능들이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얘를 스트링으로 만들었어. 아? 만들었죠. 그럼 얘는 이제 스트링이야. 근데 스트링의 좀 필수적인 펑션들이 자동적으로 따라다니는 거야, 얘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접근하냐? 다 찍어가지고 그 안에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제가 지오메트리 저희 같이 만들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이게 작동이 되는지 설명이 아니라 자동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펑션을 쓰므로써, 이거 모르면은 분명히 또 구글 서치 해보면 되겠죠? 이 펑션을 쓰므로써, 이 지금, 뭐랄까요? 이 스트링을 다 로우케이스로 바꿔주는 거. 싹 다 로우케이스로 바꿔주는 거. 그죠? 이건 다 어퍼케이스로 다 바꿔주는 거. 싹 다 어퍼케이스. 요런 기능들이 있다. 잘 모르겠다. 도큐멘테이션 찾아보자. 구글을 해보자. 스택 오버플로우를 가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콘케티네이트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렇게 붙이는 거죠. 스트링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라인에 보면은 더 텍스트는 사실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헬로 월드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코마를 넣고 얘를 더했어요. 그리고 또 이걸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뭐냐면 하나의 스트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SS라고 하고 뭐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게 되면은 이거 프린트하면 뭐 나올까요, 여러분? 해볼까요? 자, 1, 2, 3이 나오죠. 왜? 일단 문자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얘네들 더하라고 하니까 문자적인 차원으로 그냥 콘캐티네 시켜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스페이스 하나 띄고 코마 찍고 여기다가 내가 콜론 찍고 뭐 2 하고 이렇게 해서 쳐볼까요? 그러면은 이 자체 하나하나가 다 스트링이에요. 이 empty잖아요. empty도 데이터예요. 그 array가 empty 리스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곱하기 해볼까요, 여러분? 곱하기 10 해볼까요, 지금? 그렇죠. 자, 이건 어떻게 일어나냐면 얘가 10번이 더해진 거예요. 예. 네. 뭐,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재밌겠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1이 10개가 더해진 거야. 그냥 콘캐티네이트된 거예요. 더해졌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그냥 1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10이 나오겠죠. 네. 이해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스트링을 잘 다뤄야 돼요. 우리가 데이터를 결국은 뽀개고 붙이고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완두를 시키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 또 나와있는 질문이 있는데. 네네. 아까 그 스트링 다룰 때 그 다운표? 그 위로 다운표로 하나? 잠시만요. 채팅으로 찍게요. 네네. 이제 이거랑 이거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요. 파이썬에서는 없다고 보세요. 아, 있어요. 있는데 이것도 있고 사실 요것도 있어요. 요것도 있어요. 보이시나요? 요거 있고 요게 뭐 뭐라고 하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저도 좀 헷갈리는데 요거 있고 그냥 더블 코테이션 있고 백팁 이게 뭐 있었는데 네. 이게 세 개가 다 달라요. 사실은 오브젝트 리더럴이라고 있는데 타스크립트에서는 이거를 백팁, 예, 그걸로 쓰고, 그 다음에 뭐 C#이나 이런 데서 싱글 코테이션 쓰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캐릭터로 받아들이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저는 이 버릇상 이게 하나짜리 쓰거든요. 버릇상.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JSON 오브젝트 만들려면 하나짜리 쓰면 안 되고 두 개짜리 써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개발하는 단계에서 여러 사람들이 개발을 한다고요. 여러 팀들이. 그리고 자기네들 것들이 스탠다드가 되길 원하겠죠. 예를 들면 내가 뭐 개발했어. 구글이야. 우리께 스탠다드 되면 우리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 편하게 가겠죠. 경쟁 상대에서는 또 다른 거, 야, 이걸로 표준화 시키면 안 돼. 막 싸우고 막 이런 게 있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국한된 짧은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문자형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그냥 더블 코테이션을 쓰자. 더블 코테이션을 쓰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싱글 코테이션을 썼던 거는 이게 그냥 제가 그 주로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것들이 이제 타입스크립트 개발하는데 거기서 이제 쓰는 어떻게 보면 코드 뭐라 할까요? 그 코딩 스타일, 코딩 스탠다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블 코테이션 쓰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오히려 헷갈리시나요 오히려? 이게 세상을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세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은데 계속 뭔가 만들고 새로운 게 생기고 막 그러죠.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야, 저 3은 이거는 그냥 문자 3이고 얘는 결국 숫자죠. 플롯 넘버죠. 3.0이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스트링 얘는 지금 스트링이죠. 3. 그리고 타입으로 치게 되면 당연히 스트링 나오겠죠. 네. 그리고 얘는 플롯 넘버죠. 당연히 3이니까. 똑같이 3이 찍히겠죠. 여기도 3.0 찍혔고 여기 3. 보이기엔 똑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얘는 문자고 얘는 타입을 쳐보면은 얘는 플롯이라는 오브젝트가 나오는 거죠. 클래스가 나오는 거죠. 이걸 뭐 나중에 아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my string number라고 있죠. 얘 3. 3을 그냥 이렇게 곱해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쳐볼까요? 자, 에러가 뜨죠. 이건 무슨 에러냐면은 parentheses를 열었으면 항상 닫아야 돼요. 닫아줘야지. 그러면은 3이 아까처럼 10번 찍힌 거죠. 왜? 문자니까. 3이라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저 그 코딩 그 수업 들 때 이 ASCII 코드라고 있어요. 뭐 숫자 A가 뭐 63인가 뭐 같은 그런 식으로 결국 문자도 숫자로 표현이 되거든요. 61인가? 잘 기억을 안 나는데 어쨌든 3은 얘는 문자예요. 그렇죠? 근데 얘를 제가 만약에 플롯으로 바꿔주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3이니까 30이 뜨겠죠. 30이 찍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타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 가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다시 얘기하지만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결국 변수를 다뤄내는 거고 변수들이 계속 특히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막 문자도 들어오고 숫자도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이럴 경우에 다이나믹들이 계속 테스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true라고 있죠.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true.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더블 코테이션이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문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스트링이야. 근데 얘들 캐스트로 불리언으로 캐스트를 시킬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불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처럼 마찬가지로 뭐 그러니까 스트링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인트하고 혹은 플롯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캐스트가 가능하다. 근데 예를 들면 뭐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얘를 뭐 인트라고 해볼까요? 인트 되나? 에러가 뜨죠. 캐스트 될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초로 어떻게 캐스트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이럴 때 뭐 익셉션 따로 만들죠. 뭐 트라이 캐치를 쓰거나 이럴 경우 이렇게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우리 알 필요 없고 어쨌든 우리는 캐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교와 반복이에요. 무조건 비교와 반복. 결국 다 비교와 반복이에요. 결국 비교와 반복. 머신러닝 뭐 어떤 알고리즘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다 뜯어보잖아요. 결국 계속 반복하고 어떤 컨디션이 맞으면 반복을 종료하거나 또 다른 반복을 시작하거나 또 다른 무언가를 하거나 결국에는
이게 execution 딱 되는 순간부터 쫙 프로그램이 어떤 그 말 그대로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러죠. 내가 뭔가 논에다가 물길을 다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호스에서 딱 물길을 열면 물들이 쫙 흘러나가는 것처럼 여기 닫고 여기 열고 여기 닫고 여기 열고 이런 것처럼 그 플로우를 컨트롤 하는데 결국에는 반복과 그 조건이다. 그 중에서 이제 조건. 그래서 조건은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들 매크로 아시잖아요 매크로. 매크로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액션 그러니까 뭐 그 해야 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쭉 진행을 하죠. 가령 포토샵 같은 경우 저 많이 쓰거든요. 뭐 파일을 열어 파일을 크롭 시킨 다음에 큐 세츄에이션을 좀 바꾼 다음에 이 사이즈 해가지고 줄여줘라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경우도 매크로 하나 만들어 놓고 액션이죠. 액션 레코드 해가지고 파일 100장 부른 다음에 execute 시키면 자동으로 다 적용이 되겠죠. 거기에 빠진 게 뭐냐면은 컨디션이 없어요. 컨디션 매크로는 웬만한 컨디션이 없거든요. 그냥 주어진 인스트럭션으로 쭉 가는 게 끝이야. 근데 여기에 이제 컨디션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보다 크다는, 이거보다 작다, 이거와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컨디션을 어떻게 이제 컨트롤하냐면 equal sign 두 개를 주는 거죠. 하나는 어자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봤을 경우에 equal 하나 쓰면 이거랑 같다라는 개념이잖아요. 프로그래밍에서는 equal은 얘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갖다 주는 거죠 결국에. 근데 이게 두 개가 갖다 붙잖아요. 그러면은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실행을 시켜 보면 이거는 true죠. 자 얘는 false죠. true랑 false가 같나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뜨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 false false 해볼까요? false false 두 개가 같죠. 그럼 true가 뜨겠죠. 네? 자 그러면은 요거 볼까요? 지금 true랑 false가 같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같지 않냐? 물어보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true가 뜨는 거예요. 얘는 true가 뜨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다 true true를 하면은 뭐가 뜰까요? false가 뜨겠죠. 왜냐면 같은데 다르냐고 물어본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내가 false false 해볼까요? 당연히 이것도 false가 뜨겠죠. 왜냐? 같잖아요, 두 개가. 지금 다르냐고 물어본 거.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로직을 만들어 놓고 결과값들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또 다른 액션 플로우를 넣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죠. 자, 숫자 10이랑 문자 10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두 개가 같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같겠죠. 왜? 문자잖아. 우리 이제 알아.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10.0. 자, true라고 뜨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원래는 false가 떠야지 안정적이에요. 프로그래밍 짤 때, 개발을 할 때, 프로덕트를 만들 때. 어쨌든 파이썬 이거를 이제 true로 간주하네요. 자. 10 해가지고 보면은 당연히 다르겠죠. 하지만 내가 얘를 인티저로 캐스트로 했어. 캐스트가 가능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얘가 지금 이 라인이 실행될 때 얘가 먼저 실행이 되겠죠. 인티저로 만들어주죠. 그럼 결국에는 문자 10은 숫자 10으로 바꾸고 A는 숫자 10이니까 숫자 10과 문자 10이었는데 결국 걔를 숫자로 바꿨으니까 결국 숫자 대 숫자죠. 즉 true가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느끼는 건데 그 진짜 다 50% 100%거든요. 누가 더 많이 노력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도 뭐 정말 그 좋은 대학교 연구실에서도 일을 해봤었고 막 정말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만나보고 이렇게 보고 얘기해보면은 진짜 천재 같은 사람들, 정말 저 사람은 뭐지?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거의 0.001%인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가 다르냐면은 그냥 노력하는 자세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코딩할 때 그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100번에서 아 왜 안 되지? 난 이해가 안 되지? 100번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저보다는 잘못한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한 번, 두 번 안 된다고 힘들다고 난 이게 안 맞네 그만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분량을 채우라는 이야기예요. 10번, 1000번 했을 때, 100번 했을 때 안 돼도 당황하지 말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놈이 진짜 항공하는 거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 경쟁 상대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무섭잖아요. 진짜 쉬지 않고 계속 공부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특별히 코딩할 때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왜 안 되지? 저도 그래 한 번은 코딩을 계속 보고 딱 알고 보니까 이렇게 했었어. 점 얘는 더블 코테이션 썼는데 얘는 싱글 코테이션 썼었어. 이거 되게 어려운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이제 모티베이션 드리고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이것도 보죠. 자 일단은 3과 12가 이게 만약에 더하냐 곱하냐 했으면은 이 불 A는 숫자가 들어가겠죠. 근데 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로지컬 오퍼레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True, False. 자 이거는 당연히 False죠. 12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False가 return이 되죠. 그래서 False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게 먼저 오퍼레이션이 실행되겠죠. 그죠? 24가 나오고 24랑 4랑 비교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True겠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궁금하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4가 뜨네요. 자, 여기서 제가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저 이러고 놀아요. 그냥 저 시간 있을 때. 오케이.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파이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4랑 6이잖아요. 그럼 이거 true란 말이에요. true는 다른 프로그램의 언어들이 1로 간주돼요. 1. 그렇기 때문에 1로 간주해서 4를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4가 나오겠죠. 왜냐면 4 곱하기 1은 4니까. 그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다르게 해봐. 그럼 false가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숫자로 굳이 환원하면 얘 0이거든요. 0에다 4 곱해봐요. 그럼 0 나올 거 아니에요. 0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저도 그냥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여러분의 펀디멘탈 이해하면 다 50%예요. 거기서 거기거든요. 하나를 이해하면 나머지 것들도 그냥 다 아, 이렇게 개발했겠구나. 여기서 좀 익스펙션이 생기네. 좀 다르네. 그러면은 그것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이런 감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주변에 저한테 물어봐요. 나 너 이렇게 컴퓨테이션하고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평생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새로운 거 나오면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굉장히 그 오랜 그 그리스 철학 그리스 고대 그 소피스트들부터 만들어진 어떤 그런 난리지들인 거잖아요.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솔직히 펀드멘탈 알면 안 바뀌어요. 그냥 겉에 껍데기가 바뀌는 거야. 가령 3ds Max라든지 스케치업 같은 경우도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아 개발자가 이렇게 개발했겠구나. 버전업이 돼도요 당연히 이렇게 개발하지 당연히. 그리고 딱 봐도 대충 보면 알아요. 이게 프로그램이 개발 프로그램이 버전된다 하더라도 별로 그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 이제 드디어 그거 나왔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나 내가 이거를 프로그램의 서피스 레벨에서 알았어. 그냥 겉단에서만 알았어. 그러면은 명령어가 위치가 바뀌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또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야. 또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실 거냐는 거죠. 어차피 내가 이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친구 중에서 옛날 비주얼라이제이션 3D 그래픽스를 했을 때 가끔 가다가 이제 얘기를 해요. 좀 이렇게 터놓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가 나이도 있고 지금 어쨌든 이 그래픽스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라면 진짜 마음 딱 한 2개월 2개월도 많다. 1개월만 딱 네가 하는 소프트웨어를 진짜 정통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라고. 그 친구가 3ds Max 썼거든요. 3ds Max 같은 경우도 가령 예를 들면 튜토리얼 드리븐 된 책이 있어요. 이렇게 따라해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명령을 완전히 다 decompose 다 뽀개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걸 보라고 제가 권장했거든요. 그래야 전체 맵이 생긴다고. 이거 맵이 한번 딱 생긴 이후부터는 아무리 툴이 바뀌어도 그냥 보면은 아 그렇게 될 수 있겠네.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은 오히려 그 나물이 그 밥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히려 야, 너 테크놀로지가 많이 개발될수록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면 되게 힘들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체는 일단 잘 이해를 못한 거야.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두 방향에서 빨간 약과 파란 약이 있으면 어떤 걸 드실 건지 생각을 하고 네,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좋다. 어차피 할 거면 이왕 끝내놓고 가자.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제 얘기 좀만 더 할게요. 제가 그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물론 저희 겉모습만 보면 되게
커리어가 좋고 열심히 한다라고 보시겠지만 제가 26살 때 영어 공부 시작을 했거든요. 전 고등학교를 공고 나왔어요. 공고는 공부도 안 했어요. 건축 공부만 했어요. 그러다가 학교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서 일하다가 이제 해외 취직해볼까 해서 토익 시험을 봤는데 200몇 점인가 300몇 점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영국 갔다가 돌아와서 임폴턴트가 중요하다는 뜻을 알았어요. 제가 영어 공부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진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처음에 할 때 되게 쉽지 않죠. 근데 이거를 계속 어떤 특정 분량이 있어요. 그 특정 분량을 채우면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특정 분량을 채우면 분명히 언젠가 도달하게 된다.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다. 그 정도만 일단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선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5 있고요. 5.0 있죠. 다르죠. 그래서 타입을 두 개를 비교를 해볼까요? 타입을 비교해보니까 false 다르다고 나오죠. 자, 얘를 플롯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인티저를 플롯으로 캐스트 했을 경우에는 true가 뜨겠죠. 반대로 이 플롯 넘버를 인티저로 캐스트 했을 때도 같게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타입을 캐스트할 수 있다. 우리는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다루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특별히 그 타입, 어떻게 변수의 타입을 바꿀 거냐. 지금 그런 부분들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또 이제 로지컬 오퍼레이션 또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or and 오퍼레이션이거든요. or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true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pass예요. pass. 근데 and는 다 맞아야 돼, 모든 조건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3이랑 2랑 비교를 시작을 해. 딱 봤을 때 어떻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 false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걸 보는 거예요. 뒤에 게 true네? 그럼 결국 이거는 true가 나오죠. 그냥 둘 중 하나만 true면 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게 컴퓨터 로우레벨 단에서 이거 뒤에 분석 비교했죠? 이거 좀 true죠? 그럼 뒤에 거 보지도 않아요. 바로 넘어가 버려요. 왜? 둘 중 하나면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 지금 false 나왔죠. and operation이네 보나 마나에 되어 있고 바로 false가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로 열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고 뭐 and 뭐 또 여기 집어넣고 뭐 또 or 집어넣고 뭐 이게 딱 복잡하게 막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짤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너무 이렇게 복잡하지 이렇게 짜면은 지금 짤 때는 아는데 나중에 몰라 나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명시적으로 해라 쪼개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쭉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이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if else가 있죠. if else. 파이썬은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for loop도 마찬가지고 이 뒤에 콜론이 있어야 돼요. 콜론. 그리고 콜론 뒤에는 항상 탭키를 한번 쳐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번. 이건 제가 포맷팅을 좀 바꿔놔가지고 두 번 쳤는데 오늘 한 번만 치우시면 돼요. 한 번.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조건 신택스 에러나요. 왜? 콜론 뒤에 스콥이 정해져야 되는데 스콥을 탭으로 하기로 되어 있잖아. 파이썬에는. 너 탭 왜 안 줘?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탭을 주세요. 인덴트를 줘요. 인덴트드 블럭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먼저 치게 되면 이제 실행이 되어 있죠. 다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맞다면 이거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체크를 해봐. 그러면 이거 실행하고 이도 저도 아니야? 그러면 이거 실행해줘. 자, 그래서 그러면은 A는 B보다 작아. 맞죠? 3이 작죠? 5보다. 만약에 제가 여기를 내가 만약에 6이라고 해볼게요. 띡 하면은 A가 크네. 그죠? 자, 만약에 내가 얘를 5로 하면은 같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간단해요, 여러분.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가 굉장히 단순해요. 난 이게 대단한 거야. 이 단순한 걸 갖고 자동차도 운전하고 로켓도 쏴올리고 다 한단 말이야. 거기 안에는 정말 이 단순함을 가지고 복잡성을 구현하는 거. 이게 컴퓨테이션 띵킹이거든요. 그것들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프로그래머 친구 후배들 중에서 같이 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중국 친구인데 제가 이렇게 로직을 짜면 이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코드 리뷰를 하는데
한국은 좀 약간 싸운 적이 있어요. 자꾸 막 그 새로 나온 신텍스를 쓰라고 나한테 막 권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게 편한데 걔는 약간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거예요. 그거에 요런 게 나왔어. 에크마스크립 6에는 요런 게 나왔으니까 요런 식으로 쓰면 나는 물어보죠. 야 어쨌든 디자인에서는 똑같이 돌잖아.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코딩 스타일이 그렇게 가면 그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 어떤 되게 뭔가 팬시한 어떤 알고리즘 팬시한 어떤 신텍스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하고 명료하고 누가 봐도 알 수 있고 클리어하게 익스플리시트하게 모듈라이즈도 잘 짜내고 어디서 브레이크가 났을 때 프로그래밍 플로우가 이렇게 있으면 어디서 브레이크가 났을 때 딱 그 부분을 찾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짜는 게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거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러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그래밍은 결국 뭐다? 반복. 반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컨디션 그러니까 그 뭐야 뭐랄까 맞냐 틀리냐는 이제 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파이썬 그러니까 사실 포룹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포룹, 와일 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포룹 같은 경우는 파이썬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자 새로운 게 또 하나 나왔어. 레인지라는 게 나왔어요. 레인지. 어? 펑션이네. 왜냐면 여기가 가로 열고 가로 닫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레인지가 저기 뭐 하는지 모르겠어. 자, 한번 볼까요? 제가 레인지 안 하면 가로 열고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뜨죠? 위에. 이건 지금 IDE에서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거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자, 얘가 지금 아그멘트가 들어간다. 스타트하는 아그멘트 그 다음에 스탑하는 거 스탑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0 넣고 여러분들 파일 그라스호퍼에서 시리즈 있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몇 번 뛰고 그 단계는 예를 들면 몇씩 증가해라 이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인클루시브, 익스클루시브 웨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좀 찾아보세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네, 이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파라메터가 뭐가 들어가는지 알았어. 아그멘트가 뭔지 알았어. 그래서 10을 넣어주고 엔터를 딱 치게 되면 에러가 뜨네요. 어떤 에러가 떴을까요?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제가 나중에 한국 들어가면 커피 사드릴게요. 이거 맞추셔야 돼요. 없으세요, 진짜로? 콜론이요. 네, 좀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맞아, 재웅팀으로 아이디. 오케이. 네. 스팅샷. 네. 아, 세 분 적었습니다. 아, 오케이,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 제가 자 채팅창이 어떻게 열지? 채팅창 너 어디 갔냐? 요거. 죄송해요. 제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챗 일단. 아니 이거 진짜 채팅창 어떻게 여나요? 채팅창 보면서 여기 있다. 네네네네네. 이분들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나중에 한국 가면은 오프라인 할 때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네, 라지로. 자, 맞습니다. 콜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에러가 났어. 이 에러가 왜 나는지 우리는 이제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가끔가다 회사에서 있으면은 뭐 에러 딱 났대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증상은 이제 저기 팀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PE 팀도 있고, 뭐 프로덕트 퀄리티 컨트롤하는 애들도 있고, 저한테 갖고 와요. 갖고 오면 이제 우리는 의사야. 그 증상을 보고 과연 어디서 브레이크가 났는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능력들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되게 간단하죠. ID가 잘 가르쳐 주죠. 여기 보면은 밸리데이트 하지 않는 신텍스야. 뻔하지, 우리가 콜론을 떼먹은 거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탭키를 안 했다. 그러면 또 에러가 나겠죠. 인덴테이션 에러하고 뜨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그 ID랑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력이 디버깅이 실력이거든요. 사실
좀더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은 프로그램 짜는 거야. 누구나 다 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서 메모리 릭이 생기는지, 어디서 뭐가 엑스큐션이 잘못되는지 찾아서 고쳐야 돼요. 진짜 원 라인업을 매지고 고치되 거기에 또 다른 사이드 이펙트 만들면 안 돼. 근데 그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요. 자, 10번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포럼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아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건 아까 뭐였죠? 시작과 끝이었나요? 자, 쳐볼까요? 3부터 시작해서 6까지 갔죠. 왜? 이거는 exclusive한 거니까. inclusive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6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이라고 내가 변수를 따로 빼냈어. 예.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 우리의 그 메인 목표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있어. 이 데이터를 갖고 왔을 때 숫자 데이터, 문자 데이터, 행과 열이 이렇게 있어. 이걸 리스트로 갖고 왔을 때 나는 과연 얘들을 어떻게 프로세스 할 건가. 그런 관점을 계속 좀 고민을 해보세요. 여기서도 보면은 내가 10개의 다른 엑셀 파일이 있어. 근데 그 엑셀 파일이 옵저베이션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 열을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옵저베이션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뭐 매트릭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고. 근데 옵저베이션 하는 게 뭐 100개 있고 이거는 뭐 50개가 있고.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럴 경우 이걸 변수로 뽑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거기 랭스를 재는 거죠. 거기 맞춰서 루프를 돌아가.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모듈러 오퍼레이션이 딱 생겼네요. 모듈러 오퍼레이션. 모듈러 오퍼레이션은 진짜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은 특정 숫자를 나눠서 그 나머지 목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국 모든 수를 나눴을 때 2로 나눠지면 결국 얘는 뭐다? even number. 그렇죠? 짝수. 그죠? 만약에 모든 수를 나눴는데 내가 5로 나눠진다? 그럼 결국에는요, 이거 제가 여기에는 매직을 좀 말씀드리면 결국 몇 번 단위로 뛰고 싶냐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패널라이징 같은 거 많이 하죠, 건축할 때. 건축할 때 패널하고 뭐 어떻게 리딩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때 거의 다 이걸 많이 써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몇 단위로 뛸 거예요. 예를 들면 세 단위로 뛰고 두 단위로 뛴 다음에 리딩하고 네 단위로 뛴 다음에 한 단위로 뛴 다음에 리딩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숫자만 모듈로만 바꿔주면은 이 execution 된 라인에서는 특정 규칙적으로 execute 하다가 그 단에서만 어떤 행동이 일어나고 어떤 행동이 일어나고 이거 제가 3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정확하게 세 단위로 뛰게 되죠. 왜냐면 결국에는 그 이제 지오메트리 데이터 다루고 벡터라든지 막 포인트 그리드 만들고 했을 때 이것들을 다 어레이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만들 때 내가 특정 단위로 어떻게 막 이렇게 가면서 패널라이징을 하고 싶어. 이럴 경우 다 모듈로 오퍼레이션 써요. 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while loop. while loop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이게 비기너 분들한테는 잘 이렇게 쓰라고는 얘기는 아니에요. 특별히 그라스호퍼에서 그냥 이거 while loop 하잖아요. 잘못 컨디션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라스호퍼를 껐다 켜야 돼. 그럼 데피니션 다 날라가잖아. 물론 오토세이브가 있지만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엔터 치잖아요. 안 끝나요 이거. 그렇겠죠? 네? 왜냐면 지금 얘는 5잖아. 아 제가 이때는 제가 잘못 얘기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자. 아 제가 지금 뇌가 다시 또 정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이 컨디션을 일단 이게 5야. 그죠? 그러면 시간이 제가 4, 3, 2, 1 계속 내려가겠죠. 네. 그러면 얘가 만약에 6이야. 그러면 절대 안 끝나겠죠. 왜냐면 컨디션이 항상 미타잖아. 항상 컨디션이 와이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컨디션이 깨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계속 루프에 도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컴퓨터가. 근데 이거 왜 쓰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약간 좀 이렇게 상상력이 많이 필요해요. 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리스트에는 10개의 데이터가 있어. 그쵸? 근데 10개의 각각의 데이터들이 어떤 특정 현상이 맞았을 경우에 하나씩 데이터가 지워져. 근데 그 현상은 어떤 특별한 다른 조건이 만족됐을 때 지워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while loop을 써요. while loop을 쓰는데 이 while loop에서 이 리스트, 이 array 리스트의 개수가 0, empty가 된다면 루프로 중단해라 라고 해요. 첫 번째 루프, 두 번째 루프 다 돌겠죠. 돌면서 다른 쪽에서 어떤 컨디션을 밑에 했을 때 하나 쏙 빠져. 그럼 9개.
또 계속 돌다가 8개, 3개, 2개. 그죠? 그 다음 다른 컨디션이 딱 맞으니까 그 다음에 0개가 딱 돼요. 사실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그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편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 컴퓨터 사이언스 뭐 101 데이터 스트럭처 다니면은 네트워크 어나리시스 많이 하거든요. 네트워크 어나리시스 할 때 보시면은 이거를 그 여기서 여기까지 그 쇼티스트 파스라든지 아니면 웨이스에서 계산을 하는데 여기다 큐에다 다 담아요. 근처에 있는 애들을. 근처에 다 담아가지고 얘네들을 내가 한번 방문했잖아요. 방문하면은 걔를 빼는 거. 방문 안 한 애들만 갖고 있고. 근데 이미 방문했는데 또 방문할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쵸? 막 이런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하나의 큐로 만들어놔. 그래서 어떤 그 너비 뭐 depth burst, 뭐 너비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은 너비 서치, 깊이 서치라는 게 그 그래프 그 알고리즘의 그냥 1학년들이 이제 원원으로 배우는 거. 그런 거 할 때도 while 루프 써요. 이해되시나요? 그래도 뭐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될 수 있으면 그냥 그 for룹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런 경우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뭐 타이머 해가지고 0 하나 주고 어쨌든 이게 만약에 이 타이머가 이건 계속 증가하는 거죠. 갈 때마다. 그렇죠? 타이머가 만약에 뭐 만 번보다 크다면 그냥 이렇게 되겠죠. 브레이커야. 이러면 일단은 만 번까지 됐으면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세이프 카드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마다 스타일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더블 루프가 나왔네요. 더블 루프. 더블 루프는 뭐냐면 말 그대로 루프 안에 루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구단 같은 거 만들 때 쓸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볼까요? 자, 매치가 되죠? 그렇죠. 3이 0부터 시작해가지고 까지 가고요. 하여튼 만들어 보죠. 진짜로 구구단을. 그래서 그냥 i 곱하기 j 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게 물론 이제 그라스호퍼 트리라는 게 있는데 뭐 좀 다르긴 한데 물론 트리 구조 안에서도 for룹으로 돌아요. 예. 아니 그거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는요 항상 이게 두 가지예요. 시리얼 컴퓨팅이 있고 패러럴 컴퓨팅이 있어요. 패러럴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스 카드 같이 우리가 화면에 지금 한번 뿌리고 말잖아. 이런 것 그냥 패러럴 컴퓨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GPU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런 프로그래밍은 다 시리얼 컴퓨팅이에요. 왜 시리얼 컴퓨팅이 중요하냐? 디펜던시 때문에. 물론 에이싱크라는 프로블럼이 있어요. 가령 내가 웹에서 뭔가를 클릭을 딱 했을 때 이 네트워크 리퀘스트가 온 다음에 실행이 돼야 돼.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에이싱크라는 방법들이 이제 막 뭐 프로미스를 둔다던가 이런 게 있어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라인 바이 라인이라는 거예요. 라인 바이. 예전에 제가 보고 그 트리에 대한 부분을 올렸는데 좀 그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쨌든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안에는 결국에는 더블 룹이 돌아요. 왜냐면 매치 시켜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더블 룹은 이런 식으로 루프 안에 루프가 있다. 헷갈리잖아요.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만약에 트리플 루프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그죠? 건축은,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워크샵에서는 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건축 같은 경우는, 코디넷 시스템이 다양하게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3차원 그래픽, 3차원 XYZ. 이게 이제, 그냥 3차원 코디넷,
그 뭐 R3라고 많이 하거든요. Real Number 3. 그 다음에 R2 스페이스가 있어요. UV 스페이스라고도 많이 이야기해요. R2 스페이스 많이 들어보셨죠? UV 스페이스 혹은 UVW 맵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2-dimensional array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D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T-value죠. 그냥 라인 하나 있는 거예요. 타임라인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라인이 이렇게 막 돌아간다. 이거는 사실은 이 라인의 라인을 그러니까 이제 쪼갰을 때 이 라인들이 위치되어 있는 정보가 3차원 위치상에서 그렇게 돌아 있는 거지 결국 이 라인은 0부터 1까지 노멀라이즈 된 그 값밖에 몰라요. 자기 디멘션 밖에는 몰라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건축에서 면 다룬다 하면 거의 다 다트 디멘션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거의 다. 네. 그리고 저는 1D로 돌리는데요. 네, 그러면 그 2D 데이터가 1D 어레이로 들어가 있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비짓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타임 컴플렉시티로 보게 되면은 어쨌든 다 비짓을 해가지고 그 컴퓨팅 시간이라든지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네. 근데 이걸 더블룹으로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인덱싱을 더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명확하잖아요. IJ로 해서 야, X, Y로 딱 들어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어쨌든 더블룹이 있다. 간단하게 요 받아와서 요거 한번 실행될 때 얘는 9번 실행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들어가고 또 9번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짜 쳐보는 수밖에 없어요. 네. 계속 타이핑을 해야 돼. 타이핑을 하고 그 저는 그 좀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 때,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 이제 코딩을 하거든요. 코딩을 하면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네, 코딩을 하면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데 그때 항상 들으면서 하는 음악이 있는데 그 박효신 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잔잔한 음악을. 근데 예전에 그 박효신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네, 좀 되게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도 저만큼 연습하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그만큼 탁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 저도 코딩이라든지 아까 제가 영어 공부도 그렇고 정말 남들이 하는 만큼 하면 안 돼요. 뭐든지 진짜로 거기서 좀 더 해야 되고 하나 더 해야 되고 하나 더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코딩도 마찬가지. 네. 계속 반복하자.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것도 지금 제가 전에 했던 수업에서 지금 그 남아있는 것 같은데. 자, 데이터 스트럭처. 제 비디오 보신 분 아시겠지만 데이터 스트럭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데이터 스트럭처. 그래서 사실 variable도 데이터 스트럭처죠. 그리고 string도 데이터 스트럭처죠.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리스트 배웠잖아요. 리스트도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예. 그래서 약간 리스트 부분을 좀 더 깊게 들어갈 건데 우리 뒷부분에 배우겠지만 뭐 딕셔너리라는 것도 있어요. 어디서 뭐 해시맵이라고도 하고 어디서는 뭐랄까 제가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막 머리가 잘 뺑뺑 안 도는데 하여튼 뭐 딕셔너리, 맵, 뭐 제이슨, 오브젝트, 뭐 클래스라고도 부르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를 수 있어요. 다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벡터도 데이터 스트럭처.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건 딱 지웁시다. 이건 전에 했던 수업에서 나온 거. The list A에 보면 1, 2, 3, 4, 5라고 넣었어요. 스퀘어 브라켓을 넣고 그 안에 코마로서 데이터를 넣은 거야. 이게 바로 리스트를 선언한 거예요. 혹은 어레이를 선언한 거예요, 제가. 자, 여러분들. 요거 제가 만들었어요. 지금 요거 뭐가 다를까요? 지금 요거 우리 아까 헬로 월드 만들었잖아요. 채팅창 봐야겠다. 요거 뭐가 다른지 빨리 여러분들 주세요. 지금 뭐가 다른 거죠? 지금 헬로 월드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뭐에 있는 거야? 리스트 안에 있는 거죠. 왜? 이거를 해놨잖아요. 그쵸? 예. 네.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지현 씨,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지금 얘가 어떤 의미로 보면 2-dimensional array예요. 그렇죠? 왜 2-dimensional array냐? 제가 이 W, 아, 내가 이 E자를 액세스해 보려면 이렇게 액세스해야 돼요. 이거 다 전에 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첫 번째 디멘션, 두 번째 디멘션 들어갔죠. 이렇게 하면 2가 찍힐 거예요. 2가.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드럭스가 디멘션. 그러니까 리스트 오브 리스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 야 잠깐만 이게 우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네. 이게 좀 더 좋네. 자, 여러분들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이거 받아가지고 할게. 훨씬 좋네. 다 같이 보는 거 없나? 이렇게 할까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뭐.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 얘는 리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텍스트를 넣은 거죠. 그래서 내가 프린트 A를 찍게 되면 여기 스퀘어 브라켓이 나오죠. 네. 결국 뭐냐? 리스트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리스트를 인덱싱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항상 스퀘어 브라켓 쓴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상한 게 여기 하나 있네요. 콜론이. 그죠?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은 그 이제 기준을 정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1 인덱스 이후부터 D 끝까지.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2, 3, 4, 5가 찍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걸 3으로 해볼게. 자, 찍히면은 1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0,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까지니까 2, 3이 찍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나중에 뭐 데이터, 아, 그, 사이언스 이런 거 하시다 보면 넘파이라든지 파이, 넘파이라든지 그, 또 모르겠다. 펜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도 이제 그 디멘션, 그 매트릭스 컨트롤 할 때도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해볼까요? 마이너스 2.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까지만 될 거예요. 이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추측. 효과에 맞는지. 두 번째 거죠. 그치. 우리가 요게 아니라 요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니까 결국 여기죠. 여기까지 찍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까지 나오는 애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약간 달라. 조금씩. 가령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내 어레이가 있어. 어레이가 있으면은 얘를 인덱스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이게 자바가 그런가? 헷갈리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인덱싱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지금 파이썬은 이런 경우죠. 뭐 이런 경우. 뭐.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신텍스니까 따라만 가지면 되고 개념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Hello Digital Worlds, Future Worlds라고, Future World라고 있고, 네 여기 보면 이제 세 번째 이후부터 찍으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0 인덱스 항상 0부터니까 0, 1, 2, 3에서 여기서부터 쭉 찍혀야 되는데 왜 L5만 찍혔을까요? 볼까요? 그쵸. 예, 뒤에 다 찍혀야죠. 여기서 끝까지 다 찍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말 그대로 이게 문자지만 결국 25개의 길이를 갖고 있는 어레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 이게 리스트, 이 자체가 리스트이기 때문에 for 룹을 통해 가지고 돌릴 수가 있어요. 예, 다음 꼭 실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전문적인 어떤 큰 프로덕트를 개발하기보다도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그뭐 물론 이제 드롭박스나 이런 거 백엔드 파이썬을 했다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이제 저거 한 거겠죠. 근데 그 어쨌든 우리 같은 그 비전공자들이 쓸 수 있게끔 많은 부분들을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솔트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셋이라는 것들 통해 가지고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죠. unordered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지금 봅시다. 얘는 우리는 리스트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스퀘어 브라켓이 있고 각각의 스트링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셋으로 만들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보면 알겠죠. 도큐멘테이션을 보면.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솔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솔트. 솔트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알파베티컬 오더에 맞춰 가지고 얘들을 리스트를 해주는 이런 기능도 있구나 라고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가령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해도 되죠. 뭐 야채 가게 어떤
데이터들이 있다 친다면 야채들을 뭐 한쪽으로 소팅을 쭉 해가지고 카운트를 해본다던가 그런 거 있죠. 어떤 게 더 많이 팔렸는지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네. 아, 그리고 두 번째 거 보면은 이제 리스트 만들어서 이제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선언할 때 바로 만들어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제 append라는 방식이 있어요. append 날 나온 김에 하죠. 뭐 my list라고 해주고 그냥 선언해 empty list로 그냥 선언해. 그 다음에 my list 해가지고 append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그럼 여기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딴딴딴 해가지고 2 5 막 이렇게 해가지고 print 해가지고 my list 하면 이제 1호 여기 뜨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다 달라요. 이 개념만 이해하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타입스크립트 공부할 거야. 타입스크립트는 push라는 명령어 써. push라는 거 있어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add라고 써요. 또 앞에 A는 capital이야, 또. 이런 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념만 이해한 다음에 바꾸기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 하나의 언어만 아니면 몇 개의 언어를 동시에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게 있다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모티베이션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마일리스트가 1부터 8까지 아니 1부터 2, 5, 8, 9가 들어가 있는데 얘 길이를 재면 당연히 5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길이는 하나부터 재니까 1, 2, 3, 4, 5잖아요. 근데 인덱스는 0부터 하는 거고 그래서 5가 찍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뒤에서부터 두 단 넘어가면 과연 걔가 누구냐? 8이죠. 그러니까 8이 찍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all about indexing이에요. indexing이 되게 중요하다. 데이터 스트럭처를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 지워주고 여기 나왔네요. 엠티 리스트 하나 만들고 10번을 돌 거야. 10번을 돌면서 각각 우리는 새로운 그 empty list에다가 더하는 거야.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append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겠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하나 그냥 만들어 보죠. 여기서 내가 플러스 코드 한 다음에 이렇게 이걸 좀 다르게 해보죠. 이러면 이제 다 더하게 되겠죠. 1부터 1 더하고 2에다 1 더하고 또 그죠? 3에다가 또 3 더하고 그러면은 아주 그런 식으로 계속 더하는 거예요. 계산이 좀 잘 머리가 잘 안 들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건 뭐냐면 이거는 계속 새로운 엔티티를 그 리스트에다 푸시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하나 엔티티에다 그냥 그 값만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다. 그렇죠? 직관적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인덱싱 하는 거고, 이건 이제 3D멘션을 인덱스 하는 건데, 제가 전에 수업에 했던 거고, 우리 했으니까 넘어가고. 여기 보면은 이제 파이썬의 뭐 인빌트. 그러니까, 펑션,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럭처 중요한데, 데이터 스트럭처를 다룰 때, 뭐, 어펜드 시키고, 익스텐드 시키고, 인서트 시키고, 리무브 시키고, 팝 시키고, 클리어 시키고, 솔트 시키고, 이런 것들 다 누군가 만들어 놨어요. 좋겠죠, 우리는? 갖다 쓰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르면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리스트를 잘 다루는 게 중요하다 해서 제가 일부러 해봤어요. 자, insertion 네 번째 인덱스에 100 더하라는 거겠죠. 이건 그냥 제 경험상 그냥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네, 그냥 insertion 하라는 거니까 이건 뭐 remove 하라는 거겠죠. 요걸로 그래서 이걸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여러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한 번씩 해보기를 네. 그냥 눈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진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쳐야 돼요. 처음에는 눈으로 보고 머릿속 상상하세요. 그 다음에 쳐요. 안 보고. 분명히 실패할 거예요. 그러면 따라 쳐요. 그냥 보고. 다 따라 쳐봐요. 그냥 다시 또 와. 한 번 딱 봐. 결과물만 딱 봐. 그 다음에 다시 머릿속에 상상해. 다시 쳐봐요.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얘기지만 제가 옛날에 춤을 췄었거든요. 춤을 그냥 춘 게 아니라 프로페셔널 아마추어 4년, 프로 3년 췄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프로팀 생활 하다가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머리로 어떤 동작을 기억하는 거랑 근육이 기억하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 춤출 때 이제
수업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학생들이 헬스핀 같은 거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가장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냥 머리를 땅에 대고 벽에 대고 서 있으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면 두 가지가 작동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근육들이 그것들을 기억을 해요. 그냥. 그 자세가 편해져. 그리고 거기에서 모자른 근육들이 알아서 계속 레인포스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헤드스핀이라든지 뭐 토마스라든지 뭐 나인투나인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춤을 출 때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로 연습하면 된다고 친다면 3개월 동안 예를 들면 만 번을 연습한다고 보자고 평균적으로 만 번. 그러면 그 만 번이라는 시간 동안 이게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그 만 번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그 전에 안 쓰던 근육들이 만 번이라는 그 엑스큐션을 통해 갖고 그게 강화가 된 거고 기억들이 근육의 기억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분량을 채워야 돼. 모든 마찬가지예요. 분량을 채워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분량을 채울 수 있냐? 절대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생각해보세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26살 때 임포턴트가 중요하다는 뜻을 알았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야 그래도 어느 정도 대학교 나왔으면 잘하겠지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 다들 그냥 빵 봐요 이렇게. 진짜 힘들게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야 반복. 근데 어떻게 반복을 했냐면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때 제가 이미 하고 나름대로 잘하는 스페셜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래픽스 쪽이라는 3D 애니메이션 건축 쪽 그래픽스 쪽. 근데 이걸 하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이용도 당하고 막 뭐도 당하고 막 그러다가 아 내가 차라리 그럼 유학을 갔다 오고 좀 이렇게 좀 더 다른 스타트 라인을 쓰면은 지금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실무 경력에 갖춰진다면 내가 만약에 가령 이런 뭐야 뭐 속된 말로 간판이 있다고 친다면 예? 그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내가 힘들 때마다 꼭 자꾸 그것만 놓고 바라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솔직히 이 부분은 만약에 편집을 나중에 비디오로 나가려면 할 것 같은데 나름대로 그래서 그래도 진짜 그 힘들 때마다 그 목표 딱 잡고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유튜브도 더 누구보다 자유롭게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과거에 나한테 남자 되게 고생하고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저만의 어떤 이상한 세계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한 번, 두 번 해서 되면 사기다. 누군가 친구를 속이고 있는 거야. 진짜. 이게 안 되고 어려운 게 다 맞는 거예요. 왜? 항상 다 힘들어 하니까. 네. 그래서 반복해라. 어떻게? 즐길 수 있는 조건을 찾아라.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이해된다면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튜플 같은데 이거 딱 보니까 튜플인데 튜플 부분은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이건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냥 튜플은 그냥 이미튜블하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데이터다. 정도로만 보시면 또 콘스턴트 데이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펑션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펑션은 사실 지금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짰는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래밍이 되게 이렇게 프로시저하게 이렇게 내려가요. 프로시저하게 내려가는데 이제 그거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주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결국에는 어떤 최소 의미 단위로 얘네들을 묶어야 돼.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패널라이징을 하나 하려고 그래. 패널라이징 하나 한다 하더라도 거기 안에 한 5개, 6개, 10개 이상의 그 컨디션이 들어가거든. 근데 걔네들 다 쪼개는 거야. 쪼개서 다 인디펜던트한 그 독립적인 그 펑션으로 다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야지 이거 말고도 딴 데서도 쓸 수 있고, 딴 데서도 쓸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리유스블한 폼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일단 쪼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가장 최소 단위가 뭐냐면 definition을 만드는 거예요. function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다. 파이썬에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 function 같은 거는 사실 이것도 잠깐 추가한 게 바로 다 저장이 돼 있는데 이렇게. 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def하게 되면은 definition이라고 파이썬이 알아들어요. 어? 지금부터 얘 function 만들려고 그러네. 그럼 이게 만들 거야. 그러면은
A랑 B랑 인풋을 넣고 아그먼트를 넣고 그 다음에 A랑 B를 프린트해주는 펑션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더 썸을 넣으면 반드시 두 개의 파라미터가 넣어줘야 돼요. 왜? AB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서 이제 13이 나오는 거죠. 자, 아까 내가 보여드린 것처럼 C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파라미터는 여러분들이 파라미터를 만들어도 돼요. 네. 왜? 이거는 100% 커스터마이즈 된 나만의 펑션이니까. 예를 들면 프린트라는 거는 누군가 만들어놓은 펑션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보니까 이거는 return value가 있네. 얘는 return value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 펑션을 디자인할 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리턴 밸류 항상 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펑션에 대한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펑션에 대한 고찰이 있어요.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 예, 퓨어 펑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펑션을 이렇게 디자인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우리 이렇게 한번 봅시다. 처음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얘는 그냥 뭔가 하나 execute하고 타스크가 끝. 얘는 뭔가 execution 한 다음에 얘는 return value를 주는 거예요. 되게 explicit 하죠. 자, 이건 어쨌든 간에 sum을 주,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거야. 전체 합을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return value가 number로 나오죠. 그럼 걔를 출력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죠. low level 단이 있고 중간에서는 low level을 쿠킹하고 저 윗단에서는 UI랑 커넥트 해갖고 디자인 어떤 프로시저를 만들어서 이 중간 레벨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이제 hierarchy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는 가장 로우 레벨이 될 수 있겠죠. 로우 레벨이라고 보다도 가장 그 알고리즘 부스러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도 보면 이제 제가 깊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자, 이제 쭉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 스트링을 이제 컴페어 할 때 이제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제가 뭐 프로세스 하려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제가 이름이 남주잖아요. 그러면 NAM을 N을 그 대문자로 썼어. 어떤 사람은 소문자로 썼어. 이렇게 이게 같은데 사실은 다르게 인식하잖아요. 컴퓨터는. 그럴 경우에는 그 키워드를 분석할 때는 항상 이렇게 뭐 다 어퍼케이스로 만들어버리는 다 캐피탈 레로 아니면 다 로우케이스로 만들어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너머리 하게 되면 인덱스랑 포르베 방법이 많이 있어요. 인덱스랑 그 실제 값이 같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알고리즘 만들었다 해서 여러분들 라인 바이 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시고 그 다음 이건 이제 그 랜덤이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제가 임포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GPT 노트북도 나름대로 이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랄까요 그 슬라이드를 컨트롤 할 수 있어서 제가 강좌 만들면서 이제 한번 갖고 와봤고, 이런 방식으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파이썬 안 쓴 지가 지금 몇 달 됐거든요. 근데 이게 파이썬, 뭐,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념을 이해하면 나머지 것들을 그냥 찾아서, 아, 이거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개념을 좀 우리가 풀리 이해를 하자. 펀드멘탈을 좀 이해를 하자. 이게 어떻게 뒷단에서 돈을 좀 이해를 하자. 어떤 그거 단순하게 이걸 통째로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임플리멘테이션 하더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데이타임 여러분들 이제 에너지 빌딩 에너지 애널리시스 같은 거 하거나 뭐 타임 베이스로 뭐 이렇게 할 때 그 타임을 계산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 써가지고 갖고 와서 써도 되고 퍼포먼스 체크할 때 뭐 이런 데도 쓰고 매스 같은 경우도 보면 DIR 해가지고 매스 치게 되면 이 매스가 뒤에 붙을 수 있는 이런 펑션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is none? is none이면 이 안에 데이터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고 이거는 infinite number가 있냐 없냐 log, 뭐 sine, cosine 이런 것들이 다 이 매스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걸 하면 쓸 수가 있어요. 자, shift enter 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degree를 radian으로 바꾸고 그죠? radian을 degree로 바꾸고 가령 여기서 매스 친 다음에 다 치면은 나오죠. 이렇게 이게 메모리에 다 지금 불러온 거야. 그래서 원하는 값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에서 엔터 딱 친 다음에 parentheses를 열면은 x 값을 줘라. return 값은 코사인, 그러니까 x의 코사인 값이라. 근데 이게 radians 유닛으로 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reflection
인텔리센스 기능이라 그러는데 요런 기능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펑션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dditional resource는 이제 사실 우리가 파이썬 3.x를 쓰니까 3.x의 documentation을 보면 좋고, 그 다음에 think python 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저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어차피 공부할 거면 한 번 딱 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뭔가를 공부한다는 거 과거에 한번 얼려있는 뭔가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물론 바뀌는 것도 있지만 특히 코딩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거인들이 만들어온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가 이쪽으로 갈 거다 하면은 제대로 한번 파보세요. 제대로 한번 파보면은 이렇게 도는 거다. 왜냐면 이걸 파보면은 다른 랭귀지도 진짜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어느 정도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디자인 띵킹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코드 카데미 같은 경우도 온라인 사이트인데 제가 많이 저도 처음 파이썬 공부할 때 들어가 본 거 있었어요. 그죠? 그냥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지금 동일한 자료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이썬으로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썬 아 죄송합니다. 그라스호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운 받으셔 가지고 보셔도 되고. 이렇게 동일한 거니까 그라스호퍼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숙제가 나가는데 숙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 다시 얘기하지만 반복해 보시고 꼭 쳐 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일이 있어요. 두 번째 파일이 뭐냐면 여기 있죠? 두 번째 올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제가 좀 더 생각한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여기서 딱 마무리 적거든요. 도메인 시리즈 리나 나중에 제가 제 채널로 따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결국 이것도 다 똑같은 거니까 한번 꼭 타이핑 쳐보시고 여기. 다 데이터 다루는 거잖아요. 도메인, 이 데이터.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도는지 한번 만들어보자. 시리즈네? 이것도 어떻게 도는지 한번 만들어보자. 인덱스, 그러니까 결국 그라스호퍼 컴포넌트들의 알고리즘 우리가 한번 구현해보는 거죠. 파이썬으로 아주 간단하게. 이게 다 데이터니까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현해보자. 동일하게 나오죠. 네. 그리고 이렇게 주로 이제 스트링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얘네들 한번 쪼개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뭐 헬로 월드가 있으면 이거 한번 뒤집어 보자. 약간 다 데이터를 어떻게 인덱싱하고 수정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게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정말 101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하는 건 사실 데이터가 있어. 갖고 와. 쪼개.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것만 빼낸 다음에 시각화시켜. 이게 끝이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때문에 거기 이렇게 이제 과제를 내드립니다. 어디 키운 거야?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잠시만요. 화면 어떻게 키운 거지? 아, 두 번째 과제는요, 여기 있어요. 우리 링크에 있어요, 여기. 요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콜앱 그라스호퍼 파일, 콜앱 그라스호퍼 파일. 요거 링크 4개. 요거 보시면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링크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뭐,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눌까요? 네. 뭐, 질문, 여기 관련돼서 질문 있나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키워야 돼요? 하나하나 다 어렵네.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아까 숙제 하는 게 그 지금 예제로 있는 걸 그대로 다시 쳐본다는 건가요? 아니면 네. 다시 치는 거예요. 그냥 듀플리케이트 시키는 거예요. 근데 보지 말고 해보라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나는 진짜 잘 모르겠다면 보고 하셔도 돼요. 그냥 보고 타이핑만 치세요. 그 대신에 좀 두 번, 세 번 쳐보세요. 그냥 타이핑만. 분명히 에러 납니다, 여러분들. 보고 쳐도 에러 납니다. 스페이스 안 쳤거나 콜론 빼먹었거나 분명히 에러 나거든요. 그 피드백이 쌓여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생각하는 속도랑 코딩하는 속도랑 같아지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시고 다들 이제 뭐 학교도 다니시고 이런 분들은 아 일단은 뭐 그냥 따라오세요.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워크샵 끝난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이게 왜냐면 계속 연결이 되니까. 솔직히 제 피드백은 이게 좀 힘드네요. 해보니까 이게 저는 이제 봐보세요. 내일 하죠.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일 시작하죠. 일 시작하면은 일 끝나자마자 그거 2시간 이거 2시간 이제 밥도 지금 못 먹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힘든 만큼 좀 보람이 여러분들한테도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설명해드린 부분 중에서 뭐 동의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제가 뭐 잘못 설명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으면은 뭐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뭐 이제 선생님 그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그 크로스오퍼는 지금 아까 보여주신 건 따라하는 이것도 따라하는 건가요? 같은? 네, 네, 네. 그것도 따라 만들어 보세요 다. 아, 그, 뭐 근데 제가 이 툴을 안 써봐가지고 그냥 그 라이노로 켜져 있는데. 그쵸. 그분 같은 경우는 내가 크로스오퍼 근데 크로스오퍼 열리긴 하죠. 네, 열려요. 예, 거기서 그냥 더블 클릭하면은 아이디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친구 같은 경우는 그라스워퍼 네. 관련된 유튜브를 좀 보세요. 아, 네, 알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라스워퍼를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보고 네. 오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솔직히 나는 코딩이 처음이다. 손질도 손 들어 주세요. 손. 오늘 코딩이라고 도무지 처음 내가 이걸 했다. 하는 분. 손이 이렇게 왔나? 아, 이거 어려워요. 헷갈려요, 이게. 손 드는 게 안 나오네.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은 네 오늘은 이렇게 오늘은 파이썬 인트로덕션을 좀 해드렸고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래 목적 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기에는 이 정도만 익숙해지면 충분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뭐 시간 되시는 대로 좀 반복하시고 따로 뭐 숙제 검사 같은 건 사실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일단 반복하시고 그냥 높아심에 많이 한 만큼 더 많이 받아갈 수 있으니까 제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배경 지식이 있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공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세트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파이널로 우리가 할 거 그 다음에 특별히 다음에는 우리가 9시로 데이터 LA 타임 9시고 한국 시간으로 우리가 그 2시에 만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큰 문제 있으신 분 계시나요, 혹시? 2시. 아,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중간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일정이 또 그렇죠. 회의 같은 게 잡힐 수 있어서.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여러분도 내일 시간 어떻게 되세요, 내일? 내일 시간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주최 측이랑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이게 다들 지금 막 이게 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하루에 다 몰아버려가지고 끝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아니면은 지금 근데 저는 일단 이게 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매일 한국 시간으로 2시 2시에 모여서 이제 지금 제가 링크 다 드렸으니까 내일은 데이 2 하겠죠. 두 번째. 그렇게 해가지고 6일까지 쭉 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뭐 또 다른 인셉션을 계속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면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이메일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